상점 이번엔 두 개다. 두 개면 좀 낫겠지. 어서오세요. 맞단. 제비 전광 석화. 의심. 흐릿함. 아니지. 단투부터. 아닌가? 아니야, 단투가 맞아. 유리칼세 이런다. 갓박집. 아이 뭐야 병불꽃. 보스가 변신 로봇이네. 마름쇠 하나 들고 오자. 전략가의 해시계 주판이라고? 야 이거 뭐 덱을 점재해줬는데? 아씨 1골드 모자란다고? 순수 사지 말까? 주판을 걸을까? 아니면은 전략가 있으니까 해시계를 사지 말까? 1골드 아니? 이걸 칩 팅샷을 예사롭지 않아. 폭주 신경독 갓갓독 필요하겠지. 계산된 도박 어렵다. 비타도 넣으면 세긴 셀 텐데. 아이, 왜 크게 봤냐? 아. 괜전이다. 괜전 빠다죠. 딴딴딴딴딴. 아이고 그릇에 도박꾼까지. 유리칼 하나 더 할까? 딜 모자랄 것 같은데, 이막에서. 어서오세요. 이럴 거면은 마름쇠 괜히 집은 것 같다.
유리칼 임마. 슬더스트. 일단 핸드 조심. 어서세요. 과피, 과피, 과피. 아, 잘못했다. 재생 포션, 킹령의 황상, 작업 도구. 작업도구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근데 저거 강화도 못한다. 강화할 거 많은데 그냥 넘길까? 고개 전략가 걔도 뭐 괜찮다 싶어야 되는데. 형상은 못 쓸 것 같네. 판도라 마렵다. 아이씨, 쓸고. 상점 하나, 둘. 아이 미친 블리트 가야 돼. 블리트 안 가는 길도 있긴 한데 아무튼 가야 돼. 적어버렸어도 됐겠다. 유리칼 버리고 포션을 쓰는 거지. 젠장. 이해를 못했어. 교활한 포션. 규제피 들고 갈걸 그랬나? 고개 나왔다. 게다가 할인까지 한다. 을눈사가. 아니야, 대갑숙해. 절대 압숙해. 딸기, 비늘, 놀림새비, 잼놀림. 아이 근데 저것도 강화해야 되는데. 그냥 주판으로 먹이면 안 될까? 뭐 일단 제비는 사자. 킹황판님.
갑자기 되게 정밀히 들어오는 거임. 아이, 제비 윤사네. 제비 안 썼으면 딴 거 들어왔을 텐데. 하짐석 비행기. 시계 받네. 아이, 나도 재속해 고구마 버섯이 나오냐. 아니, 판사 신경이다. 와, 극딜하네. 주네, 아픔. 킬 너무 빡세. 걔도 좀 주시오. 예비 강화 여지 일마. 와우, 체력 개노삼. 지금까지의 사일런트의 모험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래시계라도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모래시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아이고. 상점에서 무슨 카드가 세일하냐가 중요하다. 똥중 간략가가 있는데. 아, 방금 에임 미쳤는데.
게임 히어로 제비벌 뿌리면 먹을만하지 않아? 이력가 이력가 넣고 어서오세요. 이력가 일개도 짱석 앱도 앱도 또놀림 또놀림 강화할 시간이 없을텐데 살때 됐지. 근데 과즙 생생가득 뭐 독도 없고 어떡하냐. 티샤로 잡아야지. 어서오세요. 아이고 세장이다. 룬피도 있고 룬피게도도 될거고 세장이 낫겠세. 대게 근선도 있는데 탈빙이 상점 둘 방해. 방해는 적어도 소멸 카드 나올 희망이 있어.
제거함. 일단 제거는 하고. 제거하고 나면 살 돈이 없네. 추락. 어?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걸까요? 이제 가면 이벤트 나옵니다. 첨탁구석. 아이고 재생 포션. 야 꺼져 꺼져. 귀지삐. 야 귀지삐 정도는 줘도 돼. 야, 꺼져 꺼져 썩 꺼져. 강화할 거 너무 많다. 아유 무섭으라. 드로가 모자라니까 순수 쓸 시간이 안 나오네. 에 정밀 가출구. 위장크림 아깝다. 아 이거 괜전 1 코스트 되니까 진짜 쓰기 힘들다. 뭐 어떻게 해야 돼. 괴물의 전략. 걔도 받아줘. 쉬바. 아닌가 순수 복수할까? 고개. 고개도 괜찮았을 것 같고. 할인하기 때문에 사야 돼. 그래도 제비 정도면은 싸게 치는 거지.
마름새가 웬 말이냐. 유리칼. 아, 스스로 다섯 개 줄 때가 제일 좋아. 딜카드가 유리칼이라는 게 아쉽구만. 던져봐도 잡을 수 있나? 아, 왜 보존 안 했지? 그리운 회식에. 페리타. 와, 망했다. 아이, 분리타임. 잠깐만. 수수. 서세요. 헬페이시로 파워 없어서 알약도 못 본다.
아, 프리탐 찾을 걸 그랬나? 안녕하세요. 무력화까지 걸고 프리탐만 잘 돌리면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섬탑이 워낙에 종잡을 수 없는 곳이다 보니. 잡은 거 같네요. 영코 27대1 6방어 쓰냐? 다행히 쓰죠. 으지러움 넣느리네. 군대 있으면 클각인데. 심장전에서 상태 이상 두 개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고생이다. 상점 많이 봤는데 고상 안 나왔으니까 이제 고상 나올 법도 한. 과연 9급 상자는 9급 상자는
모습을 드러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씨. 777. 행운의 상징인가? 속도 푸션 잘 나왔네. 눈은 게임하면 볼 수 있게 뒤에 채워주는 거예요. 포션 낭비 없이 왔네. 좋다. 아니, 깨시킬 드주인형 세련의 축복이 더 나을 것 같네. 흐릿함, 제비 이런 것들 강화할 수 있다. 다 빠졌다 근데. 아, 안 돼. 안 돼. 버리지 말고 지웠어야 했나? 아, 안 돼!
드루야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포스트 남는 턴에 이거 다 털고. 해치웠나? 호호. 이 정도로 몰아붙였으면 더는 버티지 못하겠지. 은근히 딜도 세대. 하나에 48딜. 깨시 딜 들어가고. 뭐 어쨌든 딩샤가 나을 거지만. 깨시 밟고 죽어라, 에헤. 파워 접세. 멤버십 두 번 등록한 사일런트. 라디오는 해본 적 없어요. 중괄라는 해봤지만. 중괄라 얼마 안 남았네. 다음 주인가?